수 있을 거예요. 자, 위, 딱. 모드를 어떤 모드로? 평상시 모드에서 휴가 모드로 오늘 휴가 오신 겁니다. 할인원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. 야자 수 아래 하루만의 별에서 정말 몸을 들어 나 몸을 잡아 지혜 가대히 한 잔 두 잔 적으로 가득 이날의 밤 분위기에 취했어 그 사랑에 취했어 잊을 수 없는 잠든 밤이며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둘이서 새긴 그 사랑 젊음이 불타는 아이날의 밤 준비 잊을 수 없는 정든 밤이여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둘이서 새긴 그 사랑 젊음이 불타는 하이날의 밤 우리 하이나는 동양의 하와이라고 일컬어져 있죠. 이 코발트 빛 바다가 쫙 늘어있는 이 야자수가 늘어져 있는 그 해변가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응? 아셨죠? 봐봐 아롱만 해변에서 처음 만난 그 아가씨와 응? 칵테일을 한 잔, 두 잔, 홀짝 홀짝 마신 이 아가씨가 앉아있을 때는 취한 줄 모르고 한 잔 마셔, 두 잔 마셔, 배는 게 없어. 그러더니 갑자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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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렇게 말 못할 사연은 전부 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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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이제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곤 합니다. 여러분,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? 네. 그 남녀 주인공이, 응? 지하로 내려가잖아요. 배 밑으로. 그럼 거기에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잖아. 그죠? 그 거기서 뭘 하는지 온통 우리가 그냥 뿌연 느낌으로. 근데 갑자기 촥! 손을 뻗더니 손이 쫙 내려오는데 본 게 둘이 있더라고. 둘이 있더라고. 그래서 여기서 아! 할 때는 손에 힘을 딱 주고. 알았죠? 시작! 아! 어찌 이게 절정이다, 이거야. 아, 나 몰라요. 자, 그럼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. 자, 박수 힘차게. 흥.
그 사랑에 취했어. 잊을 수 없는 정든 밤이여.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둘이서 새긴 그 사랑. 젊음이 불타는 아이라는 것. 자, 손 준비! 여기 뿐이다.
쉽지 않았어요. 외국으로.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신혼여행을 진짜 부곡 하와이가 아닌 진짜 미국 하와이로 갔다 왔다 이거예요. 네, 하와이로 갔다 오면 다들 부곡 하와이 갔다 왔다. 그때 그 시절에는 하와이 갔다 오면 다 부곡 하와이 갔다 왔냐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. 그때 우리만 해도 제주도로도 그 신혼여행들을 많이 갔는데 거기 가면은 기사 한 분이 딸라 붙어요. 이렇게 자가용을 하나 빌리면 택시를 빌리면 그러면 그 아저씨가 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사진을 찍어. 그러면 신혼여행 하는 사람들은 별의별 사진이 다 있어. 그런데 우리는 하와이로 가갖고 거기서 이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우리 둘이 사진이 한 개도 없어. 그냥 하와이 가서 그냥 감각 아니 길에서 찍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서 빼주는 게 아니 내가 그런 사진 말고 뭔 사진이 몰라 이거 내가 살아도 못 살아 진짜 지나가면 이렇게 끄집어주고 돈다 그러잖아.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. 자 시원한 해운대로 가보겠습니다. 박수. 한 번 더 hey. 보고 싶은 사랑 주옥 속에
모르게.